네. 자, 기아차 가장 선호하신 테마주로 지금 뜨겁다고 선정해 주셨는데요. 기아차가 지금 또다시 애플카와의 협력설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. 근데 조금 분야가 다른 것 같아요. 그렇죠? 네, 그렇습니다. 오늘 좀 이렇게 차가운 시장 속에서도 그래도 기아차가 또 독보적으로 좀 상승하는 맞습니다. 모습 보여지고 네. 있어가지고 제가 오늘 뜨거운 테마주로 좀 꼽아봤었는데 일단 그 이유들을 한번 좀 말씀을 네네. 드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. 바로 애플과 협력 가능성이 다시금 불거지고 있기 때문에 이를 통해서 주가도 좀 상세가 이어지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한 언론 보도에서 좀 나온 얘기입니다. 애플과 협상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라고 하면서 주가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오늘 워낙 이렇게 기아차가 좀 빨간불을 보이다 보니까는 전체적으로 좀 자동차주에 영향을 미치는 것보다도 이 기아차만의 이슈로 인해서 그러니까요. 기아차가 독보적으로 좀 상승하는 네. 모습인 것 같습니다. 지금 애플하고 자율주행차를 좀 제외하고 오히려 다른 전기차 분야에서도 협업을 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이 재개가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. 일단 전체적으로 광범위한 분야로 협상을 지속하고 있다라는 소식이 오히려 기대감을 좀 더하지 않나라고 보고 있고요. 그리고 기아와 기아차와 그리고 애플이 전기차와 별도로 라스트 마일 이제 모빌리티 분야에서도 협업을 네. 논의 중이라라고 좀 전하기도 했었습니다. 네. 사실 자동차주들이 올해 들어서 워낙에 주목을 받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1월에는 뭔가 애플카 관련된 소식으로 인해서 자동차 부품주까지도 영향을 받았었고요. 또한 네. 2월에는 이렇게 기아차 여파로 인해서 또한 주가도 한탄의 하락세를 보였었는데요. 일단은 자동차주들이 계속적으로 사이클이 좀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이 안에서도 순환매가 좀 지속이 되고 있는데 일단 기아차의 경우가 어느 정도 이슈로 인해서 오늘자 강세를 보이는 거지 일단은 현재로서는 좀 더 상황을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. 뭐 말이 어려운 듯한 라스트 마일 모빌리티라고 하는데 뭐 어려울 게 없죠, 그렇죠? 네.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집이 지하철 바로 붙어있진 않잖아요. 거기서 내리면 집까지 가려면 요즘 뭐 전동 킥보드라든지 자전거를 탄다든지 이렇게 하는 건데 그런 어떤 사업을 같이 협업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. 네, 그렇습니다. 지금 일단 기아차의 어떤 상황들을 봤을 때 전체적으로 사실 분위기가 이런 기대감을 심어줄 수 있지만은 일단은 이런 부분들 아직 확실치 정해진 건 아닙니다. 그렇죠. 네, 1월 달에도 마찬가지로 뭐 애플카 협업 관련 소식이 나왔었는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 오히려 실망감을 또 안겨주기도 했었죠. 네.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식이 나왔다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섣불리 매수를 해야 되나 관심을 가져야 되나 이런 관점보다도 우리 분위기를 조금 더 지켜봐야 되지 않나라고 그쵸. 생각이 듭니다. 자, 그렇다면 이 기아차 지금은 2.21% 상승하면서 78,700원 선에 거래되고 있는데 이런 지금 상황에서 이 매매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될까요? 네. 네, 아무래도 이렇게 좀 투자자분들이 아 그럼 나 자동차도 지금이라도 살까? 특히 기아차 지금 이제 반등의 시작일까? 라고 네. 하면서 조금 이 신규 매수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그렇죠. 하고 계실 네. 것 같습니다. 근데 일단 기아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전반적인 시장 분위기를 먼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. 지금 전체적으로 시장의 조정이 좀 나와주고 있고 그리고 계속적으로 좀 변동성이 조금 심화가 되다 보니까는 오히려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금은 그 보수적인 관점을 둬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. 사실은 이렇게 시장이 부진한 상황에서는 유독 개별 이슈가 너무나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. 네, 네. 어떤 개별 이슈라든지 테마성이라든지 이렇게 좀 짙어진 상황일수록 오히려 개별 종목들만 움직여지는 경우가 많고요. 네. 반대로 또 안 좋게 좀 말씀드리면은 차익 매물이 금세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입니다. 네, 네.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좀 주의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. 일단 뭔가 새로운 가능성들이 제기가 되고 있지만 제가 앞서 살짝 언급을 해드렸던 만큼 지금은 뭔가 구체적이고 확실치 않은 내용들입니다.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어느 정도 좀 구체화가 되고 있고 어느 정도 가닥이 잡혀야 우리가 좀 투자 관점에서는 조금 타이밍을 다시 잡을 수 있겠지만은 오늘장의 경우는 전체적인 어떤 분위기라든지 아직까지는 일시적인 이슈로 인해서 주가가 움직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제가 보수적인 의견으로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고요. 네. 먼저 기아차의 기술적인 흐름 보면서 네, 자세히 말씀드려보도록 네. 하겠습니다. 물론 주가가 최근 들어서 급하게 좀 하락한 면이 있었습니다. 근데 오늘자 이 61선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반등을 시도하려는 모습 보여지고 있는데 일단은 반등을 시도를 하긴 하겠지만은 이 매물대가 가장 걸림돌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동안에 주가가 하락을 하면서 어느 정도 8만 원대에서 9만 원 사이 정도까지 매물을 좀 쌓아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매물대를 소화를 하지 못한다면은 오히려 이 가격권에서 지루한 흐름이 이어지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.
있고요. 일단 매물을 좀 소화를 해놔야 방향성이 또 잡힐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들은 꼭 좀 참고를 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만약에 기아차를 보유하고 계시는 분들이라면은 손절 라인으로서는 제가 61선을 좀 잡아드려볼까 합니다. 61선을 이탈하게 되면은 오히려 121선까지도 좀 밀릴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점은 꼭 염두를 해주시길 바라겠고요. 손절 라인의 경우는 이제 72,700원으로 좀 제시를 해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전반적인 좀 시장 분위기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손절 라인을 꼭 좀 체크를 해주시면서 우리가 리스크 관리에도 좀 더 신경을 써보자라고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. 네. 자, 보수적인 관점에서 차익 매물을 좀 기대해보는 전략 좀 조언해 주셨습니다. 참고하시길 바라고.